자, 80번 봅니다. 80번. 어떤 데 반응식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인데, 48g의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완전 반응했을 때,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소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럼 수소와 나트륨이니까 Na하고 H랑 이렇게 되는 거죠. 수소와 나트륨. 자, 요놈이 물과 반응했대요. H2랑 반응했다. 자, 요거랑 반응하면 Na하고 요거니까 Na에 O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나와야 되겠죠. 자, 요렇게 써놓고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Na 하나, 그 다음에 H가 세 개. 자, 여기 하나하고 두 개니까 세개 맞고, 그 다음 O가 하나고, 그죠? O가 하나. 그럼 딱 맞네요. 요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소 질량은 얼마냐? 요거 물어봤거든, 요거. 요거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NaH니까 Na는 23이고요. H는 1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다? 24g이다. 24g이 반응을 해서 얘가 얼마나 하다? 2g이 되는 거죠. 그죠? 자, NaH 분자량 24고 수소는 2g이 됩니다. 근데 여기 얼마가? 48g이 이제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4에서 48에서 두 배가 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두 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얼마? 4g이 되죠. 따라서 답은 이제 4번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우연물 기능장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1번. 제6류 우연물의 성상. 6류 우연물은 이제 산화성 액체로서 모두 이제 무기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반응했을 때 유독성 증기가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유기물, 이제 가연물이죠. 접촉하면 착화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연물 접촉 주의를 한다 이런 얘기죠. 운반 용기에서 주의사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맞네요. 그래서 기역리은 디귿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다음에 82번 보면요. 메틸 알코올과 에틸 알코올의 성상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물어왔는데.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CH3에다가 OH가 되고,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C2에 H5에다 OH입니다. 자, 둘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포화 일가 알코올이죠? 자, 꽉 차있는, 여기다 OH, 요거 H. 그 다음에, 요거 표시하는 거는 H예요. 자, 요렇게 해서 포화 일가에다 맞고, 그 다음에 연소한계는 메틸 알코올이 에틸 알코올보다 낮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메틸 알코올의 연소 무게가 얼마냐? 메틸 알코올의 연소 무게가 얼마냐를 봤을 때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가 얘가 7.3에서 36%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는 4.3에서 1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한이 낮은 것은 오히려 에탄올이 더 낮죠. 메탄올보다 하한이 얘가 더 낮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연소음을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메틸알코올 7.3에서 36이고, 그다음에 에틸알코올은 4.3에서 19%다. 자, 그다음에 인화점은 상온보다 낮고 비점은 100도씨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11도씨고요. 자, 11도고 그다음에 에틸알코올은 13도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인화점. 그렇죠. 자, 요거는 연소오미. 자, 요렇게 해서 요런 부분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시 불꽃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화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둘다 이제 상온보다 낮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3번. 자, 이것도 또 계산 문제인데요. 질산 암모늄 8kg이 급격한 가열 충격으로 완전 분해 폭발돼서 질소 수증기 산소로 분해가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질소 양은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질산 암모늄이니까 그러면 NH 자 4에다가 NO3가 되죠. 요게 완전히 분해돼서 질소와 수증기와 그다음에 산소가 된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몇 개냐? N2가 나와야 되니까 N이 두 개 있죠? N이 두 개.
그 다음에 H가 4개란 말이에요. H가 4개니까 여기다가 뭐 써야 돼요? 숫자 1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4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 산소가 3개예요. 그러면 2개 하나니까 산소 딱 맞네. 이렇게 지금 분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질산 암모늄이. 자, 그러면 요 놈이 갖고 있는 이제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N이 2개니까 14에다가 플러스 H가 4개, 그죠? 그 다음에 O가 16이 얘가 3개입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갖다가 계산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 이제 80이 나와요. 그게 80입니다. 자, 그럼 킬로로 맞춰줄까요, 그냥? 80킬로. 이렇게. 짜장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질소는 요거는 자, 14 곱하기 2니까 자, 28, 뭐,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맞춰보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자, 8kg이죠? 8kg이면, 자, 요거는 얼마냐.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열로 이제 10배가 다운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따라서 요건 얼마냐? 2.8이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은, 자, 2.8 킬로그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분해 반응식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이제 분자량 구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질량, 요것도 질량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